우선은 노트북 없는 좀 있으세요? 조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 사이트 회원가입 안돼 있는 좀 있으세요? 오늘 와서 회원가입 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확인하시면 안 돼요. 얼마 안 걸리니까 이따 하세요, 이따. 얼마 안 걸려요.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는 교재 몇 페이지죠? 사실 맥주 레시피를 설계하는 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시간 수업으로 그리고 뭐 1시간 수업 그리고 우리 한 11강째인데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내가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레시피를 막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리랑 똑같아요. 요리랑 똑같아요. 양조가 요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재료를 선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 간의 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요리 중에서도 특히 발효 요리고, 그다음에 발효 요리 중에서도 특별히 좀 과학적 지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요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설계할 때 원리, 오늘 큰 원리들을 좀 같이 볼 거고요. 자, 할 얘기 있으신 분 저한테 하세요. 할 얘기 없으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큰 줄기들을 볼 거고요. 레시피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대략적인 레시피 설계 원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레시피 프로그램 쓰는 법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레시피 설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맥주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맥주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맥주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물론 집집마다 레시피에 따라서는 쌈장 조금 넣는 집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된장찌개 끓이는데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반반씩 섞어버리는 집은 없잖아요. 그죠? 뭐 자기 취향껏 넣어도 되겠지만 좋은 된장찌개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에도 된장찌개처럼 어떤 집엔 두부 넣고 어떤 집엔 바지락 넣고 어떤 집은 멸치도 넣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된장 맛이 깔리면서 여러 야채 건더기들과 함께 먹는 음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의가 되어 있죠.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페일에 뭐 아메리칸 IPA 뭐 스타우트 포터 뭐 벨기에 트리펠 이런 맥주들이 오랜 인간들의 그 문화 그 양조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귀납적으로 이미 어떠한 공통의 결과물들 아주 관념적인 결과물들이 이 아래 머리에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주가 맥주가 아니다 보니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맥주의 스타일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 맥주 스타일들을 추려가지고 책도 하나 추려놓은 게 이제 그 스타일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몰트는 이런 맛이 나야 되고 뭐 홉은 이러이러한 향이 나야 되고 이 맥주는 이러이러한 도수를 가져야 되고 이 맥주의 쓴맛은 이 정도의 레벨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맥주의 신 바카스가 뿅하고 나타나가지고 인간들한테 교실을 내려주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보면서 공통의 합의점을 찾은 그 문서로서는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현대에 와서 문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재료를 뭘 사지? 카라멜 40일을 쓸까? 60일을 쓸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맥주명을, 어떤 맥주 스타일을 만들 것인가 그걸 먼저 정해요. 그걸 제일 먼저 정해요. 그걸 먼저 정하고 나서 그러면 그 맥주는 어떤 맛이 나야 되는가?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그 스터디는 저희 교재 제일 뒤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맥주들의 특징들을 정의해놨어요. 그거랑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 내가 만들고 싶은 맥주는 이런 맛이 나야 되고, 이런 알코올 도수는 이 정도여야 되고, 향과 맛은 어때야 되고, 딱 문서들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나서, 아, 여기 문서에 기술된 대로 만들려면 재료를 어떤 걸 구입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순서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맥주 스타일을 정하는 거예요. 맥주 스타일로 가장 중요해요. 첫 출발점이 되고요. 특히 우리는 자가용 맥주를 만드는 수업이고, 그 맥주 스타일이라고 상한 맥주랑 자가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상한 맥주 먹으면서 뒤에 조그만 교재 몇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BJCP라고 하는 건데요. 네, 미국의 단체, 미국의 비영리 단체고요. 약자입니다. Beer Judgment Certification Program의 약자예요. 뭐 맥주를 정의하고 맥주를 심사하는 것을 연구하는 단체, 관련 자격증들도 자격시험들도 치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 올해 올 초부터 지금 공식 저지를 공식 심사관들이 생겨서 국내에서도 이제 실용을 치르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그 공식 심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전에는 한국인 저지가 없어서 저희가 시험 보려면 미국이나 홍콩만 가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레시피 설계하려면 맥주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맥주 스타일을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맥주 스타일을 고를 때 그냥 책 보고 아무 데나 그냥 툭 찍는 것보다는 내가 평소에 맛있게 먹었던 맥주가 뭔지 한번 상기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맥주의 용도,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먹을 건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마실 건지, 선물로 줄 건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용도들을 고려해서 일단 맥주 스타일 하나 찍는 거예요. 아, 난 이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겠다. 그 다음으로는 그 뒤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쉬운, 제일 자가용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드는 그냥 가장 무난한 미국식 페일에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페일에일을 보면 네, 17페이지 10A 17페이지 10A 미국 10페이지 이제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 맥주는 어떤 맛이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인 특성들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는 거죠. 홈브루잉 맥주이기 때문에 이 맥주를 심사하기 위한, 이게 홈브루잉 맥주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고 계신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저지들이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요. 이 문서에 기술된 대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거 만드셔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지금 2008년도 판을 갖고 나왔어요. 벌써 9년 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정이 됐겠죠. 2015년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와 있고요. 지금 2008년도 판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서 그 가이드라인이 새로 발간이 됐어요. 근데 그건 아직 한글로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2008년도 걸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읽으실 수 있으면 2015년도 BJCP 가이드라인 영문을 직접 보시면 훨씬 좋아요. 요걸 항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페일에일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17페이지 넘어서 18페이지 보면 18페이지 아메리카 페일에일의 재원이 나와있죠. 18페이지 왼쪽 파트의 중간 보면 재원 나와있어요. 아이디는 30에서 45 OG, OG 뭔지 아실 거고요. FG 아실 거고요. SR, 맥주의 색깔 수치도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최소 4.5도는 되어야 되고,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네가 욕심을 내고 싶어도 6.2도 이상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맥주의 스펙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SRM 한 6 정도에 알코올 도수는 한 5.3도에 IBU 수치는 쓴맛의 수치는 대략 한 40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맥주를 만들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먼저 만들기 전에 저 가이드라인 범위값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저렇게 정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 맥주를 만들 거다 정해보는 겁니다. 얘들아, 해당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네. 종료 비중, 초기 비중, 알코올 도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안주하실 때는 가이드라인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있는데 무난하게 중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중간으로 4.5도에서 6.2도 사이면 뭐 한 제가 아마 저 정도 저게 평균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3도 정도 네. 그 정도로 한번 무난하게 중간 수치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봤는데 내가 먹었는데 좀 너무 쓰다. 그럼 좀 낮춰. 내가 좋아하는 쓴맛의 강도라든지 또 알코올 도수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스펙까지 결정이 됐고 맥주의 특징까지 대략 내가 파악을 했으면 그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물을 고르고 내가 당화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는 당화를 몇 도에서 몇 분 할 건지 이런 프로세스를 결정하셔야 돼요. 국물에 대한 건 제 교재를 보셔도 되겠지만 저도 지금 몰트 제조사 웹사이트 활용을 하고 교재 써놨죠. 제가 교재에 적어놓은 것도 몰트 제조회사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국물의 종류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회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홈블루 샵에서 가장 흔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제조사의 제품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 페일에를 만들기로 했죠. 국물을 확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스타일을 양조하려면 어떤 국물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보세요. 가이드라인의 향과 풍미 부분에서 표현된 캐릭터들을 맥주로 구현하려면 어떤 국물이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17페이지 10A 60페이지 향 보면 자 지금 국물 파트니까 콧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만 뜰게요. 중간에 드라이오핑이나 볼링이 늦게 첨가된 이건 지금 콧 설명입니다. 이건 건너뛰고요. 낮거나 보통의 몰티함 약간의 특수몰트 특성 자 이 부분 보고 계세요 혹시? 네. 특수몰트 특성 가로치고 빵 토스트 비스킷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제가 국물의 굳기 강도에 따라서 제가 형용사가 변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살짝 구우면 빵이나 비스킷 같은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우면 캐러멜 같은 맛이 나고 캐러멜 같은 걸 넘어서 좀 더 구우면 검은색 말린 과일 같은 거 있죠? 그러진 맛이 나고 조금 더 구우면 시커멓게 구우면 커피나 초콜릿 카카오 이런 맛들 난다고 설명드렸죠. 거기서 보면 자 여기서 봤을 때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빵, 토스트, 비스킷 뭔가 많이 구운 몰트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메리칸 페일에를 만들 때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시커매 보이는 몰트들은 당연히 빼는 거예요. 그런 몰트들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향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낮게 구운 캐러멜이 충분해요. 그래서 카라멜 40L이나 많이 가봐야 40L 정도 120L 이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120L은 너무 구웠기 때문에 그거는 제조사 몰트 설명을 보게 되면 다크브루츠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포도 같은 향이 난다는 뜻인데 그거 적합하지 않은 향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맛들을 낼 수 있는 몰트를 해당 몰트 제조회사의 형용사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뭐 비스킷, 토스트 슬라이트 카라멜. 슬라이트는 은은한, 미묘한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 레벨을 갖고 있는 그런 설명이, 그런 설명들이 들어있는 몰트들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몰트 설명에 다크 브루츠 뭐 노티세이블 번트 슈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태운 설탕 이런 식의 설명들이 붙어 있는 몰트들은 적어도 아메리칸 페일을 만들 때는 제외하셔야 되는 몰트들입니다. 몰트는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돼요. 풍미 쪽에서도 몰트 한번 볼까요? 거의 향이랑 풍미 우리 인간은 구개가 연결 그 코랑 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랑 맛을 좀 비슷하게 느껴요. 지금 향에서도 그래서 빵, 토스트, 비스킷 같은 약간의 특수 몰트 특성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풍미도 마찬가지로 써 있죠. 약간의 특수 몰트 특성. 네. 캐러멜 풍미는 보통 제한되거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으니 마찬가지로 캐러멜로 노비본드 높은 수치를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신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형용사들 나와 있는 직접적인 어떤 식재료의 이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몰트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몰트는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BJCP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몰트들을 고르시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레시피 관련 책 한번 보면 돼요. 요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책. 요리책 보면 자 닭도리탕 닭도리 1번 말이죠. 자 버섯 전골 버섯 100g 그다음에 국간장 몇 숟갈 다 적혀 있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인터넷 뒤져봐도 있습니다. 그죠? 맥주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레시피 책들이 있어요. 초심자를 위한 기본 레시피 책들이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딱 보시고 그거 한 번대로 양조 쫙 해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몰트 제조사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보고 만들어봤더니 내 입에 너무 쓰다. 그럼 다음 부분 좀 들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역정 조절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이 생겨요. 아 어느 정도의 몰트는 어느 정도 쓰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요리를 자꾸 해봐야 진간장 두 스푼 넣었을 때랑 국간장 두 스푼 넣었을 때랑 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 수 있겠죠?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 몰트. 베이스 몰트를 뭘로 할지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 몰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베이스 몰트는 크게 필스너 몰트랑 페일 몰트 또는 그냥 페일 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스타일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라거, 요거는 에일. 이렇게 구분하시면 가장 편해요. 물론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요것도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페일 에일을 만들기로 했으면 베이스 몰트. 베이스 몰트 개념 2주 전인데 날아가셨어요? 처음 듣는 단어처럼 국물 비율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국물 비율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베이스 몰트로 합니다. 특별한 맛을 주는 게 아니라 멘방. 기본적인 당원을 제공하는 역할. 에일은 페일 에일 몰트 쓰면 되고요. 라거를 만들 땐 필수로 몰트 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번 2주 전에 아마 3조가 트리펠을 만드셨을 거예요. 벨기에 에일들은 에일이지만 필수로 몰트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벨기에 에일들만 예외죠. 나머지는 그냥 필스너 몰트 다 나머지 에일들은 페일에 몰트 쓰시면 돼요. 베이스 몰트 스페셜 몰트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스페셜 몰트라고 하면 이런 거 그러니까 몰트 레시피를 딱 봤을 때 여기까지 갖고 올게요.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 이런 레시피가 있다고 시작을 해요. 그럼 APA라고 할게. 아메리칸 페일. 이렇게 몰트 레시피를 적어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가 되죠. 이 부분 있죠?
이런 레시피를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이런 레시피를 발견했으면 물론 옆에 그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람 생각할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베이스 몰트는 예, 예. 이게 베이스 몰트 양 제일 많죠. 특별한 맛을 준다기보다는 발효가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발효당들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멘박 같은 점, 멘박 당원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두락조각 8%밖에 안 되죠. 얘네를 스페셜 몰트라고 해요. 얘네 몰트 이름이 스페셜 몰트가 아니라 용도에 따른 부분이에요. 용도에 따른 부분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얘 스페셜 몰트, 그러니까 몰트의 종류도 막 70도까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몰트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하실 수 있는데, 레시피들을 조금 찾다 보면 사실 스타일별로 사용하는 스페셜 몰트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컷이 정해져 있어요. 아메리칸 페일에 얘가 좋은 얘가 될 텐데, 어떤 레시피를 봐도 거의 대부분 저구성일 거예요. 인터넷 뭘 기준으로. 제가 책에 수록해놓은 아메리칸 페일에일 레시피를 보셔도 거의 저구성인 거예요. 한 90 초반에서 90 중반대 퍼센트로 기본 베이스 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량 한 5에서 8% 정도가 카라멜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라멜도 막 120L 이렇게 진하게 구운 거 말고요. 한 40L 정도, 20L 정도 낮게 구운 로비 몰트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하실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맥주 스타일마다 쓰는 스페셜 몰트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몰트의 종류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용도에 따라서 베이스 몰트, 그 다음에 카라피스, 카라멜 계열 몰트, 카라멜 계열은 아닌데 어쨌든 구워진 몰트, 그 다음에 시커먼 몰트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크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카테고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뭔가 안 들어가다고 가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베이스 몰트는 말 그대로 필스로 몰트나 페일에일 몰트라는 이름으로 레시피에 들어가 있는 애들.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기본적인 당원을 제공하는 몰트들이고요. 카라필스는 겉으로 볼 때 필스로 몰트랑 구분이 안 나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특별한 맛을 위해 넣는다기보다는요 거품을 좀 좋게 해주고요. 맛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 약간 좀 잡아주는 역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캐러멜 계열, 말 그대로 캐러멜 계열은 캐러멜 맛 또는 설탕 부은 맛, 그 다음에 쫄인 시럽 맛, 이런 맛을 부여하려고 넣는 몰트들의 계열이에요. 직접적으로 몰트 이름에 캐러멜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앞에 카라라고 붙어있고요.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비카라멜 계열 몰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은 구분이 안 나요. 카라멜 몰트랑 비카라멜의 구운 몰트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나요. 근데 안에를 딱 쪼개보면 카라멜 몰트는 말 그대로 몰트 안이 이미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달고나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는 몰트고요. 비카라멜 계열 그 구운 몰트 같은 경우에는 쪼개보면 그냥 몰트가 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릅니다. 캐러멜 계열은 말 그대로 캐러멜스러운 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는 구운색 몰트고요. 비카라멜 계열은 캐러멜 맛 빼고 나머지 다 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토스트라든지 뭐 비스킷, 그 다음에 진하게 구워진 국물 같은 맛들, 그 다음에 식빵에 빵 테두리 같은 거, 그런 맛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재료들 달달한 설탕이라든지 캐러멜 맛들이랑 크게 관계없는 식재료들이죠. 그런 맛들을 낼 때 눈으로 구분이 안 가지만 분명히 제품명을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로스티드 몰트는 당연히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시커멓게 태운 몰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몰트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대충 색깔 비슷하다고 그냥 아무나 막 드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기 똑같다니까요. 제조 회사에서도 봐도 예를 들면 저도 비카라멜 계열 구운 몰트 같은 경우에는 몰트가 하도 많으니까 로비 몰트를 다 올려주지 못해요. 근데 이건 틀려도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카라멜을 쓰죠. 이름이 대놓고 카라멜이죠. 그리고 이 보리, 이 곡물의 어미분들, 곡물의 색깔은 21개. 그죠? 별로 안 진한 색깔이에요. 우리 로비분들 피스로 몰트가 한 1.3 그래서 한 6.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일 몰트는 좀더 부어요. 피스로 몰트가 그래서 한 3 정도 돼요. 한 3에서 2 정도면 엄청 차이 날 것 같지만 별로 차이 안 나요. 눈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아주 그렇게 막 심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래는 카라멜 20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를 뒤지다 보니 비스킷 몰트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창고에. 얘를 넣어볼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조회사 가서 로비본드만 확인해보자. 봤더니 옳다면 얘도 20일인 거예요. 얘 쓰면 되나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몰트 색깔은 같은데, 용도가 달라요. 그나마 얘는 비스킷 몰트니까 못 만나는 몰트인지 구분하고 싶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비스킷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몰트 어떤 몰트들은 어떤 맛이 나는지 제품명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뭐 미드나잇 몰트 한방죽은 무슨 맛이냐. 제품명을 잘 드러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적어드린 몰트의 구분, 카라멜 몰트는 카라멜 몰트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몰트들 꼭 확인을 해가시면서 레시피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재 안 쓰고 비워온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 시키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궁금한데요? 레시피를 보면 제가 교재 제가 적어놓은 레시피 사실 페일에이니까 페일에이로 예를 들어 전체 국물로는 페일에일을 한 게 없네요. 저 바로 IPA 들어갔네. 뭐 어쨌든 좋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3페이지. 43페이지. 이거 아메리칸 IPA 레시피예요. 43페이지. 자, 곡물 구성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몰트 레시피를 짤 때 몇 그램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퍼센트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비율. 43페이지 아메리칸 IPA 보시면 페일에일 몰트라는 게 5.5kg 들어갔죠. 이거 비율로는 94.18%입니다. 뒤에 소수점을 뗄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카라멜 20L 이란 몰트가 225g이 들어갔는데 대략 한 4% 되죠. 그 밑에 보면 카라멜 40L이라는 데가 113g 들어갔는데 비율로는 2%밖에 안 돼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레시피를 짤 때 집에 카라멜 몰트가 이만큼 있는데 몇 그램을 넣어야 되지? 그냥 대충 감으로 하면 항상 레시피 보니까 100g에서 200g 높은데 나 그냥 대충 그 사이로 넣으면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램. 이거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비율, 퍼센트. 몇 퍼센트를 넣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이 레시피를 보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의도를 설명을 드리면 4%에 2%면은 스페셜 몰트가 총 몇 프로예요? 6%죠. 얼마 안 되죠. 얘보다도 더 얼마 안 되죠. 얘는 스페셜 몰트가 8%죠. 그리고 베이스 몰트가 92%고 지금 이 책에 있는 레시피는 베이스 몰트가 94%예요. 사실 2% 차이면 베이스 몰트가 92%냐 94%냐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떤 의도로 만든 레시피냐면 특수 몰트의 존재감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만든 레시피예요. 특수 몰트의 존재감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 우리 뭐, 밥으로 치면 위에다가 막 덮밥 구멍 막 얹은 밥 말고요. 그냥 깔끔하게 버터 간장 넣어서 싹 비벼놓는 그런 밥. 밥맛으로 먹는 밥 있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막 젓갈도 올리고 막 이렇게 먹는 거 말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베이스몰트의 맛 플러스 이면줄 아이디어니까 주인공이 호비예요, 호. 그래서 호불 굉장히 다양하고 양도 많게 다채롭게 쓴 레시피예요. 이 몰트 레시피를 보면 아, 스페셜 몰트가 다 해봐야 6%밖에 안 들어갔고 게다가 스페셜 몰트라고 넣은 것들을 보아하니 굽기 정도가 20L이랑 40L밖에 안 되네. 60L과 80L, 120L 이런 게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레시피를 보시면 아, 일단 스페셜 몰트 존재감은 좀 안 주려고 하는 레시피구나. 그리고 낮은 로비본, 그러니까 많이 안 구운 몰트를 썼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몰트의 진한 맛은 좀 가급적으로 배제하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당장은 해석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레시피를 보시다 보면 보는 눈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스페셜 몰트의 양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율 중에 비율. 카라멜 몰트 몇 그램 넣으면 맛있나요?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물 중에서 스페셜 몰트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넣을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3, 5, 7, 9, 12, 15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맛이 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노량진 모드가 됐어요.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비밀이네. 농담이죠. 스페셜 몰트를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 정도 넣으면 그냥 안 넣는 것보다 나아요. 그 정도예요. 안 넣는 것보다 나은 정도. 뭐 안 넣는 것보다 나은 정도? 뭐 종근 방식은 알아서 하세요. 3% 정도 넣으면 그냥 안 넣은 것보다 나아요. 뭐가 나아요? 안 넣은 것보다 그 맛이 난다. 그러니까 맨밥 한 공기에다가 간장을 두 방울 떡떡 뿌려보세요. 맨밥보다는 간장 맛이 나긴 나겠죠. 근데 간장 안 넣었다고 하면 아마 모를걸요? 그냥 먹을걸요? 한 두 방울 넣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맨밥 한 공기에다가 간장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가지고 섞어가지고 뭐 남편분이나 애인이나 줘보세요. 간장 들어간 거 맞추나 못 맞추나. 근데 알고 있는 나는 맨밥이랑 먹어보면 나는 느낄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 천상의 비유다, 천상의 비유. 아, 깜짝,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본에 맞추신 거. 네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5% 정도 스페셜 몰트 비율이 5% 정도 되면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파워풀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7% 정도 넣잖아요. 스페셜 몰트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맥주 만들 때 거의 다 베이스 몰트로 만드는 거예요. 한 7%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 정도를 넣게 되면 명확한 걸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명확한 것보다 훨씬 세요. 아주 강한 존재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언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고요. 이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어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순전히 터득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 언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9%면 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12에서 15% 정도 넣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비방용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친 듯이 나요. 12에서 15%면 그냥 엄청 나요. 엄청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제된 학술 용어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트럼은 웬만하면 15%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똑같은 3%여도 물질의 두피 정도가 세면 존재감이 좀 빼져요. 똑같이 3%를 넣는데 하나면 20액을 3% 넣은 거랑 똑같이 3%인데 120액을 넣은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넣은 것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나요. 부피 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퍼센트가 적어도 퍼센티지가 적어도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쓰는 공식적인 비율인 3, 5, 7, 9, 12, 15 이 정도로 나열을 해드린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레시피의 일반적인 원리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 맛집이 다 다르잖아요, 비율이.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맛들은 있죠. 그 비율에 따라서 제가 구간을 어느 정도 나눠드린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스페셜 몰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이 기준은 굉장히 스페셜 몰트와 베이스 몰트가 심플한 레시피일 경우에 해당돼요. 심플한 레시피일 경우에. 근데 레시피 중에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 거 몰트 퀵캐바 3개밖에 안 들어갔죠. 페일에일, 그 다음에 6% 카라멜 40에일, 그 다음에 2% 카라피스, 몰트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레시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는 해당하시면 안 되냐면 교재 좀 뒤쪽을 보시면 64페이지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되어 있는 레시피를 한번 봐주세요. 뭔가 공무원하고 해서 암기가 맞춘 것 같아요. 약간 기분 이상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사실 레시피는 굉장히 비율의 예술이거든요. 비율의 예술. 비율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64페이지 보면 자 그라프 안 적을게요. 페일 몰트가 78% 그죠? 그 밑에 로스티드 발리 시커먼 보리, 시커먼 보리가 6.5% 로스티드 발리, 그죠? 그 밑에 또 시커먼 초콜릿 몰트. 초콜릿 몰트는 몇 프로인가요? 6%죠? 그 밑에 카라멜 60L 있죠? 60L이 뭐 6%라고 칠게요. 오. 그리고 그 밑에 카라멜 120L 있죠? 몇 프로죠? 4.5%입니다. 레시피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레시피 보실 때는 아까 일반적으로 저 기준을 한번 제가 잘못 적용해 볼게요. 저 기준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보면 얘가 베이스 몰트죠? 그죠? 얘네 네 개가 스페셜 몰트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계산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12 얘네 두 개 더하면 11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스페셜 몰트는 12에서 15% 이상 넘어가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에서 15%면 그 맛이 미친 듯이 나고 엄청 곱하기 4 나죠? 그럼 얘는
23%는 도대체 엄청 곱하기 10인가? 그게 잘못 생각하는 얘기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스페셜 몰트를 또 따로 분류해보시는 게 좋아요. 크게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얘네는 시커먼 몰트죠. 시커먼 몰트예요.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캐러멜 몰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한번 다시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두 개 하면 검은 몰트가 12.5%죠. 얘네는 10.5%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준을 대입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아까 제가 다섯 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죠. 베이스 몰트, 그 다음에 카라멜, 그 다음에 비카라멜계 구운 몰트, 그 다음에 까만 몰트, 파라필스. 요 다섯 가지를 각각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실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제가 카라멜 몰트 따로 빼가지고 계산했죠. 그리고 까만 몰트도 따로 빼서 계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의하면 시커먼 몰트 맛은 얼마나 나는 맥주일까요? 엄청 많이 나는 맥주겠죠? 12.5%니까 거의 스페셜 몰트의 극한까지 쓰는 양이죠. 그리고 카라멜도 뭐 12%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엄청 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넣은 맥주냐?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이거는 스타일명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레시피 이해하시고 설명드릴게요. 이 맥주는 스타우트가 기본적으로 시커먼 색 맥주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맥주입니다. 수출하는 맥주들은 보통 도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맥주는 도수가 세고 아주 까만색, 이 아주 아주 굉장히 까만색, 검은색 몰트 맛이 도드라지는 그런 도수 높은 홍맥주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몰트 레시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진한 검은색 몰트 맛을 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못지않게 알고나 같은 풍미 진하게 내주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레시피예요.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듣고 가셔서 여기 교재에 제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쭉 보시면 대략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레시피들인지 그래도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네. 그 우리가 만든 양이 있잖아요. 네. 만약 이렇게 넣는 거를 절반씩 넣으면 양은 적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비율만 지켜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레시피들은 다 20리터 기준 레시피입니다. 나는 10리터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곡물 양이 옆에 적혀 있으니까 나누기 2해서 만들기도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비율을 확인하시고 그 비율 나누기 2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는 접근법이에요. 물론 절반으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누기 절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밥도 1인분 지을 때랑 100인분 지을 때랑 물량 달라지죠? 네. 그죠? 김치찌개 1인분 끓일 때랑 가마솥에 200인분 끓일 때랑 김치랑 고기랑 물이랑 양 다 달라지죠? 곱하기 100 하면 안 되듯이. 그거는 일괄적인 기준은 없어서 노하우를 좀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접근해보자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홈브루 맥주 뭐 많이 만들어봐야 10리터에서 한 40리터 사이로 만들어요. 한번 만들 때 그 정도 레벨에서는 그냥 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딱 계산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10에서 40리터 수준까지는. 이제 상업량적으로 제일 적게 만드는 게 1000리터니까 1000리터 만들 때랑 이제 4000리터 만들 때랑 또 레시피를 또 맞게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 밑에 적혀있죠? 반드시 곡물의 로빔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높은 로빔온도 곡물은 캐릭터가 좀 더 세요. 똑같이 3%로 곡물까지 정했고 곡물의 비율까지 정했으면 당화 프로세스를 계획해야 돼요. 당화 온도를 결정짓고
장어들을 변화를 줄 것인가, 하강도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지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가 몇 도에 살까 계획이에요. 이것도 내가 심심해서 찍는 게 아니라 가이드 스타일, 그 가이드라인에 어떤 맛이 난다고 나와 있어요. 당화를 맥도로 해라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 필 부분에 뭐 풀바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디가 되게 무겁다는 뜻이겠죠. 그런 맥도는 당화를 맥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디는 꽤 풀바디다 이런 맥주,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터가 대표적으로 그런 맥주거든요. 당화 온도를, 자, 낮은 온도에서 당화하셔야 되겠어요? 높은 온도에서 당화하셔야 되겠어요? 높은 온도죠. 높은 온도인 이유는 아밀라제 이름은 전혀 몰라도 관계없지만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70도에 가까운 높은 온도, 예를 들면 68도, 69도 이렇게 당화를 하게 되면 발효당과 비발효당이 랜덤으로 성분이 돼서 발효가 안 되는 당들도 상대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는 당들이 남아서 우리 풀바디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아메리칸 라이트라고 이런 것들도 스타일 가이드가 다 적혀 있어요. 아메리칸 라이트라고의 바디 부분을 보면 경쾌하고 가볍고 라이트 바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맥주 같은 경우 당화를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될까요? 높은 온도에서 해야 될까요? 경쾌하고 라이트 바디 있는 맥주예요.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될까요? 높은 온도에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 해야 돼요. 싹 다 발효당이 나와서 효모가 다 먹어버려요. 당이 많이 안 나요. 드라이하게. 풍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기술이 됩니다. 삼키고 난 뒤에 스윗함이 어떤 강도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당화 온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보면 아메리칸 페일에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페이지였죠? 18페이지였나? 아니 17페이지네. 자, 풍미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벤 2반 느낌 미디엄 라이트에서 미디엄 바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맥주는 일단 그냥 중간 정도, 그냥 보통 정도의 바디의 맥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화도 보통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페일이나 아메리칸 IPA 만드는 조들이 당화를 65도에서 1시간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당화 온도를 정해드린 이유가 다 이 맥주 스타일에 근거를 해서 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맥주가, 내가 만든 맥주가 드라이한 맥주인가, 스윗한 맥주인가,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드라이한 맥주는 이 정도 온도 구간에서 당화를 진행하시고요. 그냥 보통, 미디엄, 뭐 미디엄 풀 이 정도, 그런 애들은 그냥 어정쩡한 온도. 이 온도에서 당화를 보통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몰티한 맥주, 스윗한 맥주란 뜻이에요. 네, 몰티의 단맛이 많이 나고 바디가 무거울 것으로 기대하는 맥주들은 높은 구간에서 발효를, 아니 당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맥주 스타일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당화 방법, 당화 방법이라는 건 한 온도로 한 시간 둘 것인가, 아니면 온도를 바꿔가면서 브루스타를 켜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당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정하셔야 되는데, 온도는 여러분들 당분간 그 양조를 하실 때 바꾸지 말고 한 온도에서 쭉 해보세요. 처음부터 막 온도 바꾸고 막 이러면 일단 귀찮아요. 흥미 떨어집니다. 지금 초심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질리면 못해요. 즐겁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것들. 자, 당화 시간은 기본적으로 60분을 하고요. 근데 국물이 많거나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만든 조 아마 4조 맞죠? 네. 국물이 그 조는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8kg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많으면 당화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예요. 한 90분 정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온 지 제가 1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몰트까지 설명했어요. 이제 홉이랑 홍어가 나와 있는데, 홉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 갈까요?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너무 머릿속에 많은 정보들이 갑자기 막, 네, 들어오고 있으시죠? 그럼 5분 쉬었다가 10분부터 할게요. 사이트가 안 나오고 실제로 재료를 산다고 가정하고 사이트랑 병행해 가지고 표자료를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네, 적혀 있어요. 물론 얘가 영어입니다.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진짜 영어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한창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 못하기로 제가 이 바닥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 시험 못 했어요. 여기 보면 좀 작네요.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맛과 관련된 형용사만 읽으시면 돼요. 요것만 딱 읽으시면 돼요.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살짝 캔디 같은 달달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일드, 약한 뜻이죠? 마일드한 토피 맛입니다. 토피는 되게 맥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자주 접하시게 될 단어인데, 카라멜 몰트 쪽에서 보통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버터 캔디, 스카치 캔디, 달달한 카라멜 맛 같은 거 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그 사탕이어서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먹는 겁니다. 이런 것만 딱 보시면 돼요. 다음 홈 넘어볼게요. 콥트요? 다 적혀있습니다. 혹은 국가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이건 좀 간단하네요. 꽃냄새라고 아마리로라 흑설명입니다. 꽃냄새라고 플로라를 못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플로라. 근데 영어 시간도 물어봐요. 트로피카 열대과일향이죠? 시트러스 감귤향이죠? 구체적으로 레몬이랑 오렌지랑 자몽향 난대요. 이런 향이 나는 호비랍니다. 아마리로. 되게 쉽죠?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쪽의 수치들을 좀 보셔야 되긴 하지만 아로마랑
알파의 시드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조 사이트 접고 활용하시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제품이 많고 그 제품 설명서가 영어일 뿐이에요. 후배 종류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몰트까지 확정했고 몰트 비율도 확정했고 당화의 방법, 당화의 온도, 당화의 시간까지 확정을 했으면 이제 홉을 선정하고 홉 레시피를 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선택한 스타일 양조하려면 어떠한 홉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점찍어 놓은 스타일 가이드라인의 홉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어떤 홉을 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제 뒤에 17페이지 미국 10페이지에 다시 보면요. 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향. 미국산 홉에 의한 보통에서 강한 홉향. 시트러스한 홉 특성이 매우 보편적이지만 필수는 아니다. 풍미 부분에서도 볼게요. 보통에서도 높은 홉 풍미. 일반적인 보통에서 높은이라고 강도를 표시해주고 있죠. 홉을 조금 넣으면 안 되고 최소 중간이나 많이 넣어야 된다는 스타일이라는 얘기고요. 얼만큼이 많이고 얼만큼이 적은지는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트러스한 미국산 특성에 미국산 특성을 보인다. 시트러스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시트러스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홉 이름만 봐도 뭐가 시트러스한 홉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탁탁 찍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트러스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펜테니올도 볼게요. 여기 있어. 네, 왼쪽 시트러스. 이런 홉을 일단 추려 놓는 거예요. 내가 아메리칸 페일을 오늘 만들어야지 라고 했으면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보고 특수곡물 정하고 당화 같은 방법 다 정한 다음에 이제 홉을 구매해야 되죠. 웹사이트 들어와서 시트러스차 들어간 거 쭉 다 한번 내가 모아보는 거예요. 얘네 셋 다 시트러스 대표업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내가 다 골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맥주의 원산지랑 동일한 홉을 선택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아주 상식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국식 페일에일을 만들거든요. 스타일명을 미국식 페일에일로 내가 골라놓고 홉은 죄다 영국산 홉을 쓰면 이상하겠죠?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길게 써놓은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아메리카네일은 미국산 홉. 영국식 맥주, 잉글랜드 포터, 스타우트, 그 다음 영국식 페일에 이런 거는 영국산 홉, 당연하게. 홉산주는 유명하지 않은 나라가 맥주는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걔네는 진해 홉이 없기 때문에 인접 국가 홉을 써요, 가까운 나라들. 예를 들면 한국이 홉산지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한국 고유의 맥주가 유명한 게 있다. 그럼 홉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당연히 공수해 오겠죠. 되게 간단한 상식이에요.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인 홉이 없어요. 근데 맥주는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전통 맥주가 있는 나라고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얘네는 진해 직접 홉이 없으니까 잉글랜드 홉 쓰겠죠. 그리고 체코 필스너. 체코는 홉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체코산 홉 쓰고요. 독일 맥주는 독일 홉 쓰는 거고요. 벨기에 역시 자체 홉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인접 국가의 홉을 써요. 벨기에랑 딱 국경선 보시면 맞닿아 있는 나라, 독일 같은 나라. 이런,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홉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영문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아까 제가 아메리칸 페일에는 시트러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홉에 관련된 아로마 형용사들이 있을 거예요. 스파이시, 뭐, 플로랄, 시트러스, 허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 스타일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거 들어간 것들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페일이니까 일단 미국 홉 중에서 시트러시한 특징을 가진 홉을 뽑으면 되는 거겠죠. 아메리칸 홉 중에서도 시트러시하지 않은 홉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페일에일을 만들 건데 미국 홉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아메리칸 페일에일을 만들 거면 반복적으로 감귤류의 향이 난다고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산을 쓰는 건 당연한데 미국산 흙 중에서도 시트러스한 특징이 도드라지는 흙들만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홉의 종류. 제 레시피를 보시면 어떤 게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홉을 쓰는 양과 홉을 쓰는 종류의 믹스가 달라져요. 주인공이 몰트인 맥주들 그런 것들은 홉이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요. 홉도 단순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조는 특히 까만 맥주 만들 때 이런 조들은 60분 홉 한 번 넣고 그냥 끝이었을 거예요. 60분 내내 홉 안 넣었을 거예요. 뭐 스모크드 포터라든지 로버스트 포터, 브라운 포터 이런 조들 홉의 양도 적고 별로 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좀 보면 막 계속 바쁘죠. 시간제도 60분에 넣고 옆에 시간제고 있다가 15분 전에 한번 넣고 불고기 전에 넣고 막 엄청 바쁘죠. 그죠? 그리고 막 홉도 제가 막 편애하는 것처럼 이만큼 주죠. 맥주의 주인공이 몰트냐 홉이냐에 따라서 쓰는 양이랑 종류랑 호핑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단연코 홉이 주인공인 맥주이기 때문에 감귤류에 상큼하게 터지는 맥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홉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두세 종 섞어 쓰는 게 좋습니다. IPA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번 주에 6월 5일날 아마 병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IPA 만든 거 드라이오피까지 끝난 거예요. 뚜껑 딱 열었을 때 흡능도 엄청나셨죠. 그동안 아마 맡아보지 못하셨을 레벨의 폭발적인 과일량이 났을 텐데 그 레시피들을 보시면 본인조 레시피를 보시면 홉 2, 3종씩 믹스를 했을 거고요. 넣는 양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호핑 스케줄도 되게 촘촘했을 거예요. 넣고 뒤돌아서면 또 넣고 넣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코어물론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굳이. 제가 홉 부분을 설명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고요. 하지만 알파산은 꼭 보셔야 돼요. 알파산. 홉 봉지에 몇 퍼센트라고 써져 있는 거. 그건 꼭 보셔야 돼요. 호핑 기법을 또 확정해야 돼요. 되게 단순해요. 대부분 맥주 스타일은 그냥 보일링 호핑만 하면 충분해요. 보일링 호핑 끓일 때 없는 거. 맥분에 넣어도 다 보일링 호핑. 근데 여러분들이 3주 전에 최초로 시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안 그린 생홉을 그냥 발효를 드셨죠? 이제 그게 드라이 호핑이에요. 호핑 테크닉으로 처음으로 한번 발음을 해보신 거예요. 그동안 쭉 보일링 호핑만 해오시다가 IPA를 만들 때 그 중에는 모든 조가 생홉을 넣으셨을 거예요. 안 그린, 그죠? 호핑 테크닉을 결정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대부분 그냥 끓일 때 보일링 호핑이면 충분해요. 근데 홉의 특징이 극단적으로 도드라지는 IPA 같은 경우 과일량이 엄청 홉을 찔러야 되는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핑 방법을 사용될 수 있어요. 앞에 네 가지 안 쓰셔도 좋고요. 드라이 호핑까지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도 좋지만 보일링 호핑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맥주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까만 맥주, 노란 맥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호핑이라는 테크닉만 선별적으로 호향이 코를 찌를 정도로 강해야 되는 맥주들에 한해서 드라이 호핑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큰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링 호핑 안에서도 호흡을 넣는 시간대에 따라서 이 몰트 레시피처럼 용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끓기 시작하자마자 넣는 거 60분간 끓여지는 거 이 홉의 용도는 쓴맛을 위한 홉이에요. 홉 자체가 갖고 있는 뭐 감귤류 맛이라든지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오래 끓여지기 때문에 향과 고유의 맛이 다 날아요. 쓴맛만 남습니다. 그냥 이렇게 뜯습니다. 비터링 홉, 비터 홉, 쓴맛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분 내외로 끓이는 홉들이 있었죠. 보일링 끝나기 15분 전에 넣었던 홉들 또는 10분 전에 넣었던 홉들 이런 홉들은
플레이버예요, 플레이버. 물론 쓴맛도 주지만, 그리고 향도 부여하지만, 주된 요리로는 홉 자체가 갖고 있는 맛. 우리 아메리카 페일레일로 말하면 감귤류의 맛을 불어넣기 위해서 넣는 후핀이에요. 이 후핀 같은 경우에는 쓴맛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플레이버도 나오는데 아주 짧게 끓여내기 때문에 향을 나기 위한 후비예요. 이걸 그래서 아로마 후비라고 부르죠. 세 가지 용도. 이 세 가지 구간을 다 쓸 것인가? 아니면 이 한 구간만 쓸 것인가? 이 세 개 다 할 것인가? 이거 중간 빼고 이렇게 이렇게만 할 것인가? 이건 양조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맥주 스타일에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혹을 몇 분에 드세요 이런 건 안 적혀 있죠. 당연히 이 가이드라인에 안 적혀 있는데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홉의 특징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은 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아로마 호핑 할 필요 있나요? 그런 맥주는 아로마 호핑 할 필요 있어요? 읽다 보니까 홉의 특징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주되게 몰트 특성이 드러난다. 자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맥주를 만드실 때는 아로마 호핑 하실 필요 있어요? 굳이 없어요. 굳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터링, 플레이버, 아로마 다 할 것인가? 뭘 생략할 건가? 이건 전적으로 맥주 스타일에 달려있습니다. 홉의 향이 메인 주인공인 아메리칸 페일레일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터링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메리칸 페일레일을 만드는데 60분 비터링만 내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홉의 과일향이 아주 중요한 맥주가 아메리칸 페일에일인데 내가 그 맥주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60분 호핑만 하고 15분이라는 아로마 호핑을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는 안 되네. 네,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괜찮은 거지 하셔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못합니다. 당연히 너무 괜찮지? 이렇게 시키는데 하거든요. 이제 나 당황해서 급하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자, 홉의 양 그리고 홉의 콤비네이션 홉의 스케줄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당 스타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홉의 조합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혹시 가이드라인에 나와있어요. 시트러스, 레몬, 트로피칼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렇게 형용사를 갖고 있는 홉들을 골라서 일단 믹스해보시면 그 맛이 나겠죠. 당연히 비율은 우리가 좀 나중에 정교하게 적더라도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맥주 중에 맛이 있으라고 만드는 맥주가 아니라 물론 잘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도 맛이 있지만 어떤 홈브루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맥주가 있어요. 대표적인 맥주가 스매시 맥주라고 있어요. 스매시 약자인데요. 싱글 몰트 앤 싱글 홉 약자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만드는 맥주예요. 이 홉이랑 이 몰트는 무슨 맛이 날까?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제거하고 딱 그것만 넣는 거예요. 간장이랑 새우젓이랑 소금이랑 짠맛이 어떻게 될까? 라가 궁금했을 때 찌개를 끓인 다음에 세 개를 끓이는 거죠. 하나는 원하는 간까지 넣어가는 건 동일한데 하나는 소금으로만 간해놓고 하나는 새우젓으로만 간해놓고 하나는 간장으로만 간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새우젓, 간장 알 수 있겠죠. 특징은 똑같은 강도의 짠맛이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들은 학습용 레시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레시피가 몰트 보통 필수는 100% 아무것도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페셜 몰트 없이. 이 맥주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을 공부하기 위한 맥주예요. 혹 특성을 공부하기 위한 맥주. 그래서 얘는 멤버만 따라주는 거예요. 스페셜 몰트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혹은 이제 스케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혹은 딱 하나만 써요. 캐스케이드라는 호흡이 제일 유명하니까 캐스케이드 60분 28g 15분 마찬가지로 캐스케이드 28g 0분 아로마 오픽 캐스케이드 28g 이렇게 맥주를 만들면 싱글 몰트 싱크로 스매시 비어가 되는 거예요. 홈브러들이 홈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듣는 거예요. 글로만 읽는 건 잘 모르거든요. 캐스케이드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물론 읽으면 알 것 같아요.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네, 중간 강도의 꽃향기가 나고 감귤류의 풍미랑 네, 자몽 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글로 읽으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좀 호흡을 잘 잡은 사람들은 이런 맥주를 좀 많이 만들어요. 저도 맨 처음에 어떤 맥주가 어떤 호흡이 어떤 맛이 날까 물론 글로만 해도 짐작은 잤지만 여러 번 많이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도 좀 맥주에 흥미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상업 맥주를 출시도 한 적이 있어요. 센테니얼 한 종류만 쓴 맥주, 캐스케이드 한 종류만 쓰면 맥주 몰트는 다 똑같고 효모도 똑같고 도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잔 세트로 해서 같이 먹고 이러면 캐스케이드랑 센테니얼이랑 둘 다 시트러스함의 대표 주자인데도 센테니얼의 시트러스함이랑 캐스케이드의 시트러스함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싱그러운 맥주 자주 양조를 해서 기록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20리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경우도 있어요. 20리터를 만들어서 1차 발효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발효조 두 개에다가 10리터, 10리터씩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맥주는 캐스케이드로만 만든 맥주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드라이오핑마저도 캐스케이드로 하고 하나는 뭐 센테니얼로 드라이오핑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20리터를 다 한 번에 만든 다음에 두 번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쪼갤 때 10리터, 10리터 발효를 따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펠레톡으로도 충분히 아로마 테이스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위에 있던 거 반복입니다. 이것도 제가 했던 이야기 반복이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홉 스케줄인데 60분 넣고 30분 넣고 안 넣고 60분 15분 5분 이거는 IP 같은 맥주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그 끓고 있는데 옆에 딱 붙어있어요. 우리 물가요. 또 넣고 이래야 돼. 엄청나게 후배 그런 스케줄들이 그 후배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얼만큼 호흡을 넣으면 어느 정도의 티가 날까? 되게 좀 교재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너무 관용호흡이긴 한데 근데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몰트는 퍼센트로라도 알 수 있지 얘는 도대체 뭐 한 움큼을 넣으면 되는 건가 혹은 두 주먹을 넣으면 많이 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 이것도 어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양조하는 사람은 자기 노하우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단위에 대한 양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아니, 알아두세요. 많이 아셔야 돼요. 이제 좋겠어요. 네. 미국 달러랑 우리나라 단위가 달라진 거래요. 뉴페북가요, 미국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만 단위를 다른, 왜 나라를 정복하면 불량명부터 통일하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짜증나 죽겠어. 야드, 파운드, 온스, 배럴, 갤런, 미치겠다니까. 이제는 좀 익숙한데 미국의 이거 온즈는 고체되는 고체 재는 단위예요. 그리고 액체도 온스를 쓰는데 그때는 앞에 이렇게 붙어요. 플루이드 온스가 붙어요. 액체 온스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온스는 무게 온스입니다. 무게 온스. 왜냐면 그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팔아도 다 포장이 이렇게 1온스로 와요. 물론 1온스라고 포기 안 하죠. 28g으로 표시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홉 레시피를 보시면 주로 28이거나 28의 절반이거나 14거나 28의 곱절이 56이거나 이런 식으로 레시피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로마 호핑 같은 경우에 끝에는 끓이기 5분 이내로 짧게 제일 짧게 끓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쓰거든요. 이 정도 쓰거든요. 보통 중간 엄청 많이 넣는 거예요. 그라모 치면 28, 56, 얘는 계산이 안 돼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84. 네. 이렇게 레시피를 짜시면 아로마 호핑을 이렇게 상중하로 레벨을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리터 기준입니다. 20리터 기준. 20리터 기준이에요. 우리 거의 모든 레시피들은 2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홈브루잉 레시피들, 인터넷에도 마찬가지고요. 홈브루잉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20리터로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9리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이 맥주 만들 때 한 번에 5갤런 만들거든요. 5갤런이 18.9리터예요. 진짜 짜증 나요. 친 줄 알았어요. 단위 때문에. 아, 홈브루잉을 때려쳐야 되나? 그래서 이랬어요. 다른 나라 단위 공부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대략 저희는 20리터로 한국 레시피들은 갖고 같아요. 20리터 기준에서 1온스 정도 넣으시면 보통 넣으신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많고 이거는 되게 세게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향이, 호의 특징이 아주 도드라지며 호의 향이 뭐 풍성하고 뭐 센 강도이며 이런 단어들을 보신다면 일단 이거는 이만큼도 넣으시면 안 되겠죠. 최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좀 봐보시면. 아로마 호핑의 경우는 그렇고요. 플레이버 호핑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버 호핑도 보통 한 28g 1온스 정도 넣거든요. 28에서 14g 42g이죠. 온스로 한 사람은 1온스에서 1.5온스 정도 플레이버 호핑 합니다. 한 15분 내외로 중간 정도. 얘는 막 무한정 넣는다고 해서 막 계속 맛이 막 점점 더 커지고 있지는 않아요. 마치 그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도 안 녹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아로마 호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티가 나는 편이고요. 플레이버 호핑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러면 200g 넣으면 막 감귤맛이 막 더 진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맛이 안 나요. 플레이버 호핑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한 1.5온스 정말 욕심이 있다면 2온스 그거면 충분합니다. 20리터 기준. 저기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샤워 없어요. 드라이호핑은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에요. 드라이호핑도 용도로 보면 아로마호핑인데요. 다만 안 끓이는 아로마호핑이고 드라이호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요새 양조장들 미국 추세가 점점 더 많이 오는 추세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홈브루잉 할 때는 드라이호핑 한 2온스 정도밖에 안 했어요. 56g. 그것만 해도 원조 홈브루잉한 선배들이 막 금수저에 막 그랬어요. 돈이 썩어 나냐 막 이랬어요. 미쳤구나 니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점 미국 양조장들 트렌드가 홉을 아주 많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홈브루잉을 하게 되면 2온스가 아니고 한 6온스 써야 돼요. 엄청 많이 쓰죠. 아로마 핑은 많이 넣어봐야 3온스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라이 핑은 6온스도 쓰고요. 6온스로 일주일간 드라이 핑하고
통과기 한 번 더 해서 드라이브핀, 더블 드라이브핀, 트리플 드라이브핀 하게 돼. 그러면 처음에 6원수 넣고, 그 다음 주에 통과기 해서 4원수 넣고, 그 다음 통과를 해서 또 4원수 넣으면 드라이브핀으로만 14원수 들어간 거잖아요. 5년 전에 레시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좋다고 평가받는 IPA나 페일에일 레시피를 이렇게 홈브루잉 버전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조장에서 발표를 해주기도 해요. 홈브루잉 하는 사람들 한번 우리 거 따라 만들어봐라. 거기 보면 뭐 드라이오핑으로 6원수, 8원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굉장히 흔해요. 호흡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 효모. 효모는 간단해요. 내용도 별로 없죠. 마찬가지로 효모도 보여줘야 돼요. 효모연구소 웹사이트 적극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가실 것 없이 여기 아주 매우 친절하게 크래프트브루어가 특히 사이트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부산에 있는 그 홈브루잉 오프라인 샵인데, 온오프라인 샵인데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자세합니다. 특히 효모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잘 영어가 아니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이트 주인장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효모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모든 재료 앞부분에 가장 먼저 들어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효모가 뭘까? 항상 스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호비랑 마찬가지로 되게 단순하게도 맥주의 원산지 효모, 미국 맥주 만들 거면 미국 효모, 영국 맥주 만들 거면 영국 효모, 독일 맥주 독일 효모. 효모는 어느 나라 다 있습니까? 벨기에 맥주 만들 거면 벨기에 효모. 1차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국가별 효모 특성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이거 교재 군데군데 다 있어요. 요걸 한번 보세요. 대략적인 특징은 미국 효모는 에스테라가 별로 없어요. 효모 향이 별로 없습니다. 깔끔하게 발효만 하는 발효 머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성이 좋아서 당분을 많이 먹어요. 발효도가 높습니다. 벨기에 효모는 에스테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간이 안 먹는 에스테라들이 좀 있어요. 소독약, 화학약품, 손톱질, 리무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추 이런 향들도 있어요. 영국 효모는 좀 은은해요. 그리고 발효도는 그냥 보통입니다. 독일 효모는 라거 효모가 되게 유명하고요. 종류도 다양해요. 깨끗하게 발효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를 하나만 넣을까? 여러 개 같이 넣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주 보편적으로 효모는 하나만 넣습니다. 한 종류만 넣어요. 한 종류만 넣습니다. 근데 스페셜 에디션 양조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 효모로 1차 발효한 다음에 오크통에 옮겨요. 발효 끝나면 오크통에 옮깁니다. 오크통 옮긴 다음에 야생효모를 집어넣어서 효모 두 종류 쓴 거죠? 야생효모를 넣으면 이상한 가죽 벨트 같은 맛도 나고요. 파인애플 같은 맛도 나고요. 그런 좀 복잡한 맛이 납니다.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효모를 두 종을 두 단계에 걸쳐서 쓰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렇게 비싼 병에 고급스럽게 포르크하게 딱 박아가지고 내놓는 맥주들도 있어요. 그건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종을 쓴 거고요. 예기치 않은 경우에도 써요. 효모가 발효하다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양조하시다 보면, 내가 목표 종료율 중에 1.010인데, 얘가 1.030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맥주는 뭐 병액을 해서 먹을 수는 있겠으나, 알코올 도수는 한 2, 3도밖에 안 될 것이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발효력이 좋은 새효모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상식적인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소독하고 뚜껑 걸고 효모 넣고 뚜껑 닫으셨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상업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모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스매시 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좀 많이 했어요. 벨기에 효모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써있는 형용사들이 되게 다 비슷해요. 뭐 클로브, 스파이시, 높은 발효도, 향신료 뭐 이런 단어가 벨기에 효모가 열몇 개가 되는데 다 똑같이 적혀있어요. 뭐 어쩌란 말인가, 난 뭘 골라야 되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맥주를 20리터를 만들어서 또는 40리터를 만들어서 발효조에 20, 20 넣고 효모는 벨기에 효모인데 각각 다른 종목을 넣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똑같은데 효모만 다르게 넣죠. 그러면 두 맥주를 같이 비교해보면 똑같이 여기도 말하고 있는 스파이시랑 여기도 말하고 있는 스파이시랑 어떻게 다르고 강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부하는 맥주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효모 가장 중요한 거 발효 온도. 이건 뭐 효모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조사 권장사항 따르시면 돼요. 한 온도에서 발효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발효 온도 바꿀 거냐. 이것도 아주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한 온도에서 발효를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 중간에 발효 온도 변경을 할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효가 갑자기 멈추거나 이런 경우에는 온도를 한 2, 3도 올려주면 효모가 다시 활성화돼서 발효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보통 한 온도에서 발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맥주 스타일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맥주 스타일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잘 읽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몰트 말씀드렸고요. 몰트의 종류라든지 몰트는 항상 기억하실 때 몰트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 잘 기억하셔야 되고 몰트의 비율 3%, 5%, 7% 이 비율도 있죠. 그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몰트의 강도, 스페셜 몰트들의 강도 그리고 똑같이 3%여도 로비본드 높은 애가 좀 더 센 맛을 낸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홉 어떤 기준으로 섞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원산지에 맞는 홉을 써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양을 넣으면 파워가 어떻게 나는지 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효모의 원산지, 효모의 발효도, 효모의 발효 온도 이런 것까지 레시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부재료인데 네. 양이요? 그 액상 효모 같이 다 써보셨죠? 그러니까 액상 효모든 가루 효모든 한 패키징당 이 가루 효모는 그 남은 스프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액상 효모인데 이렇게 생긴 효모 쓰신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는 손으로 손바닥으로 빵 때렸던 거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오른 주머니 이런 거 쓰신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한 패키지고요. 이거 세 개 다 20리터의 중간 정도의 비중값을 가지는 맥주를 만들기 위한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초기 당도면 1.0, 한 6봉 정도까지 쓸 수 있는 20리터의 1.06봉을 가지는 맥주라면 어느 것이든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1.06봉인데 20리터가 아니고 40리터다 두 개 넣으시면 돼요. 혹은 20리터인데 1.060이 아니라 1.080이다 이런 경우에도 두 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조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조도 호모 두 개 넣으셨죠.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두 개 넣으셨어요. 그리고 트리플 만드셨던 조도 아마 두 개나 한 개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벨지안 다크스트롱 만든 적 어디죠? 벨지안 다크스트롱. 본인들이 만든 벨지안 다크스트롱 모르세요? 많이 만드죠. 벨지안 다크스트롱 만든 조도 두 개 넣으셨을 거예요. 20리터인데. 아마 두 개 넣으셨던 조들 우리 조 레시피 찾아보면 초기 비중이 1.0
봉치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높은 비중들. 얘네들 설탕이 너무 많아서 효모 하나가 다 못 먹어요. 한 패키지가 못 먹어요. 그래서 20L지만 두 개 넣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1.060 아래에는 그냥 보통의 비중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막 도수 높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양이 많아지면 두 개 넣으시고요. 양은 20L인데 당도가 높아도 두 개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 부재료 선택할 때 요거는 제가 부재료를 한번 별도로 설명드린 슬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조합들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책 찾아보시고 요거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부재료 투입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부재료 투입의 기본 원칙은 드라이오핑 하는 거랑 똑같아요. 1차 발효 끝나고 통을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부재료를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프로그램을 써서 조별로 맥주 레시피를 하나씩 만드실 건데 일단 여기는 어떤 맥주 만드실 건지 정하셨어요? 조별로 어떤 맥주를 만드실지 제가 55분에 여쭤볼게요. 저식의 기준으로 지금 빨리 논의를 하시고 스타일명을 딱 찍으면 제일 좋고요. BJCP 뒤에 기준으로 스타일명을 딱 찍어서 저한테 알려주셔도 제일 좋고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어떤 브랜드 이름을 대셔도 돼요.